엘레강스 호접란인데요. 이제 수명이 다 돼서 7개월 꽃이 피었었고요. 대 한쪽에 나중에 핀 애들은 지금 남아 있어요. 근데 한 대만 지금 이제 꽃을 다 져서 제가 꽃대 작업을 해주려고 해요. 제가 영양제 줘서 뿌리가 홀딱 나온 애들 지금 뿌리가 많이 나왔죠. 더 커졌죠. 그때보다 더 성장이 좋아졌죠.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엄청 잘 크고 있는 애들인데 이제 얘가 꽃이 7개월 만에 이제 진 거예요. 이쪽이 꽃대가.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제가 잘라놨는데 이렇게 잘라놓게 되면 여기 지금 꽃대를 또 올릴 수 있는 여기서 여기가 지금 꽃대 올릴 수 있는 매듭이거든요. 여기 또 매듭 하나가 또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나오게 되면 고아라고 해요. 그거를 고아. 여러분도 호접란 키우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고아는 오래 가질 꽃을 많이 피우질 못해요. 많이 피워야 세 개 이렇게 이제 나와갖고 조그맣게 피는 건데 보통 세 개 정도 펴요. 세 개, 두 개 이렇게. 근데 이제 저는 바짝 잘라줄 거예요. 바짝 잘라줘야 다음에 꽃대를 얘가 올릴 때 정상적인 꽃대를 올리고 꽃 봉오리가 많이 맺히는 그런 이제 꽃대를 저는 원하기 때문에 고아를 원하지 않아요. 저는 그래서 꽃대를 바짝 자르도록 할게요. 지금 요거는 꽃이 다 진 거예요, 여러분. 그래서 꽃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게 꽃대를 바짝 잘라줄 거거든요. 그래야 이제 얘가 꽃대 자르는 작업을 할게요. 이렇게 꽃대가 한쪽만 지금 하엽이 생겨가지고 이제 한쪽은 나중에 핀 애들은 지금 살아있고 요것만 지금 꽃대 작업을 얼렁 해줘야지 다음에 생성되기가 좋으니까 이렇게 바짝 잘라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보이시죠? 여기 바짝 칼로 하셔도 되고 가위로 하셔도 돼요. 가위가 안 들어가지고 잠깐만요. 됐어요. 이렇게 바짝 잘랐죠? 좀 덜 바짝 잘라졌다. 이거 어떡하지? 칼로 한번 더 잘라야 되나? 그냥 냅두도록 할게요. 또 얘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. 또 지금 한번 잘랐는데 또 잘라 그러면 괜히 제 생각인데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그냥 요 상태로 냅두도록 할게요. 나중에 꽃대 또 올릴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없던 순이 나오고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이쪽 꽃대가 꽃이 다 7개월 만에 졌잖아요. 그러는 바람에 이 순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. 제 생각에 이 순이 원래 없었어요. 이게 없던 건데 지금 나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꽃대 하나는 지금 아직 꽃이 남아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이쪽만 지금 꽃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수명을 다해서 이쪽은 지금 꽃대를 지금 잘 잘라준 상태고요. 여러분 이거 보세요. 뿌리가 아주 잘 나오고 있죠. 그때 한번 영상에 영양제 줘가지고 뿌리 제가 찍었던 그 화분이죠. 이쁜 아이들도 이렇게 잠깐 보여드릴까요? 소풍나도 같이 수태가 똑같이 덮여 있어서 소풍란도 이렇게 수태를 만져서 바삭바삭하면 주시면 돼요. 얘도 일주일에 물은 한 번밖에 안 주고 4일 되는 날 수태가 말라 있거든요. 4일 되면은 그러면 그때 이렇게 분무기로 수태만 적셔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물은 이제 이틀 뒤에 2, 3일 뒤에 주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태 대풍란도 물 주고 난 매력에 푹 빠졌어요. 제가 그래서
내년에는 잘 키워서 풍만하고, 저기, 소풍만하고 대풍만하고, 얘네들도 제가 온도를 호접란하고 한번 똑같이 해보려고요. 10도 차이 나게끔 자꾸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꽃을 피우게끔 해볼 생각이에요. 올 겨울에 나갖고 내년 봄에 꽃을 피울지 여러분도 한번 저랑 같이 관찰해봐요. 이런 식으로 스텝 적셔주기. 잘 되는 거는 소풍란이, 대풍란보다는 소풍란이 더잘 되는 것 같아요. 이파리 번식이 지금 제걸 보면 소풍란이 훨씬 번식이 잘 됐어요. 대풍란보다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키웠거든요. 근데 대풍란이 확실히 키우기가 소풍란이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아요. 저 번식도 더 잘하고 새 이파리도 더 많이 나오고. 소풍란도 내년에 꽃이 꼭 폈으면 좋겠어요. 올해는 아주 신경 써가지고 얘네를 춥게 해갖고 제가 춥게 덥게끔 막 해서 내년에 한번 도전해볼 생각이에요.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. 이렇게. 여러분, 제가 키우는 수족관인데요. 구피가 비싼 구피예요. 골드구피, 레드구피. 한 마리에 3,000원짜리 잠깐 보여드릴게요. 얘네가 원래 한 쌍밖에 없었어요. 이전에 많이 있다가 제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쓰고 밥을 안 주고 그랬더니 다 사망하고 한 쌍만 남은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제가 한 쌍으로 100마리를 만들었어요. 근데 이제 이거 지금 100마리가 조금 안 되는데 나눠줘서 주위 분들 나눠줬거든요. 그래갖고 지금 남아있는 우리 애들인데, 그냥 호접란만 보여주면 식상하니까 한번 우리 제가 키우는 애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얘가 제가 지금 근처에 오니까 엄마 왔다고 고기들도 밥 주는 사람 알아봐요. 여러분 보세요. 제손 대면 오죠. 밥 한번 줘볼게요. 밥잘 먹죠? 하세요. 이 애들이 구피 중에서 저렴한 게 있고 비싼 게 있는데 얘네들은 비싼 종자 한 마리에 3,000원씩 팔아요. 얘를 수족관에 이제 갖다 주고 먹이랑 교체할 생각이에요. 비싼 구피니까 싸구려가 아니니까. 지금 여기 파란 게 요거는 좀 독특하죠. 그럼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. 지금 골드, 레드. 예, 쟤는 약간 꼬리가 블루색 나는 건데, 블루색 나는 요 외에는. 예, 지금 세 종류가, 비싼 종류 세 종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. 얘네들 나중에 이제 몇 마리까지 될지 모르겠어요. 제가 요즘 또 바빠서 밥을, 어쩌다 주니까 하루에 한 번은 꼭 줘요. 그래도 원래 두 번은 줘야 되는데, 너무 바쁘니까 밥줄 시간도 별로 없어요. 호접란만 보여드리다가 우리 제가 키우는 고기도 한번 보여드렸어요, 오늘은. 여러분,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.